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저께 제가 저녁 때 조명 간수를 해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하고 이 밑에 아이들. 근데 오늘 또 저녁 때 비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들 되시죠? 물을 조명 간수로 해줬는데 비 소식도 있고 습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 날씨가 여름 날씨 치고는 그렇게 습하지 않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상황에 따라서 물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답니다. 많이 습하고 장마가 계속 이어지면 물을 주시면 안 되고요. 요즘처럼 바람도 많이 불고 습하지 않아요. 많이. 이럴 때는 좀 물을 주셔도 됩니다. 다육이들이 참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어저께 조명간수로 물을 준 후 또 이 아이들이 습해서 가버리면 안 되니까 선풍기를 돌려주고 있답니다. 통풍을 시키기 위해서. 요 뭐 밑에 아이들은 아직 물은 안 줬지만요. 이제 위에 아이들을 위해서 선풍기를 회전을 시켜주겠습니다. 아, 비행기가 오네요. 밑에 아이들도 좀, 요 아이는 동영 아이들은 너무 메말라 있어서 좋거든요. 아드데소랑 요 인디언 콤보, 입전. 좋습니다. 위에 아이들 위주로 줬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통풍을 시켜줄 겁니다. 하루 종일 선풍기를 틀어서 비도 오고 한다니까 습해지면 안 되겠죠. 통풍을 시켜줄 겁니다. 저쪽도 보여드릴게요. 어제 저녁 때 전원간수 해준 아이들이거든요. 다 양쪽에 제가 이제 회전을 시켜주고 있답니다. 회전을 시켜서 거리대에 해놓은 다음에 지금 이렇게 선풍기로 회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풍을 시켜주면 오늘 또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 소식이 있어서 그동안에 좀 건조하고 메말랐거든요. 중부지방은. 그래서 저는 이 위에 그 옥상에 있는 아이들은요, 오늘 비를 한번 맞출 예정이에요. 하루만.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아이들이 너무 메말라 있으면 안 되니까 하루만 이제 맞춰줄 예정이에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선풍기를 돌려주고 있답니다. 저쪽도 똑같은 선풍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다 지금 선풍기를 돌리고 있답니다. 선풍기를 돌려주고 있어요. 방충망을 닫아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이렇게 저쪽으로 짜자잔 가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짜잔 가가지고 이렇게 선풍기를 양쪽에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방충망을 해놓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돌려주고 있어요. 회전을 안 시키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많이 습해져 있을 테니까 아이들이 물기를 먹어서 이렇게 직방으로 한두 시간을 해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스킨답섭스 놀라게 자라고 있죠. 이 밑에다가 제가 받침대에다가 물을 줬더니요, 옛날에 비해서 엄청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킨답섭스 옆에 호야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것도 잘 자라고 있고 여기 산세베리아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폭풍 성장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스킨답서스처럼 물을 아무 때나 줘도 이렇게 잘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을 주셔도 걱정하지 않으셔야 할 게 이렇게 선풍기를 돌려주면 됩니다. 양쪽에서 방 안에 있는 선풍기 다 갖다가 지금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비가 오려는지 많이 습하네요. 습해서 가지 않게끔 바람을 잘 통해주십니다. 이렇게 선풍기 바람을 쏘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요즘 날씨 더운데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서 이 아이들을 꼭 여기서 줬으니까 물을 줬으니까 줘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 그 상황에 따라서 세심하게 관찰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물을 주셔야 합니다. 아무 때나 막 주시면 안 되고요. 이제 조명간수 해줄 때도 아이들이
상황 상황에 따라서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거든요. 물을 대부분이 물을 전면가스로 해줘놔야 돼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전면가스 해준 아이들을 선풍기를 돌려주면서 대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웃음 가득한 날 되세요.